자라나는 연미라도 좋아. 한국 음악계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가수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공개된 빅데이터 가수 브랜드 종합 순위에서 가수 박서진이 1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서진은 팬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얼마나 더욱 더 도약할지에 대한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7주차 빅데이터 가수 브랜드 종합 순위 1위는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차지했다. 박서진은 14건 보도, 열독률 57,316점, 독자 추천 15,587점, 기사 댓글 525점, 리트윗 플러스 클릭 240점, 스타 서베이 103,329점을 얻어 도합 176,997점으로 1위에 오르며 감성장인의 인기를 보여줬다. 특히 박서진의 팬들은 이번 빅데이터 가수 브랜드 순위 1위 차지에 큰 역할을 했다.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은 열독률과 독자 추천에서 박서진을 2위로 밀어올렸으며 댓글 수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또한 리트윗 플러스 클릭에서는 31위로 상당한 지지를 보여주었고 스타 서베이에서도 2위를 기록하며 박서진의 인기를 확인시켰다. 박서진은 빅데이터 집계 이래 오늘까지 브랜드킹 2회 등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는 그가 지속적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서진은 다양한 매체에서 그의 음악과 트로트 가수로서의 매력을 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그가 소통을 통해 팬들과 교감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의 진솔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서진의 매력은 빅데이터에도 잘 반영되어 있으며 그가 이룬 성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1위를 차지한 박서진이 팬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얼마나 도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의 활약을 지켜봐야 할 때이다. 2위는 영탁이다. 3위는 이찬원이 차지했다. 4위는 진혜성이다. 5위는 박지현이 차지했다. 빅데이터 가수 브랜드 종합순위를 집계한 이래 1위 기록은 영탁 104회, 임영웅 43회, 이찬원 36회, 김희재 5회, 방탄소년단 B2회, 박서진 2회 등과 같다. 이러한 박서진의 1위는 팬들과 함께한 시간과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박서진은 이번 1위 차지를 통해 그의 감성과 예능 실력, 팬들의 지지로 인한 성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은 그가 가수로서의 업적을 더욱 확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스타 브랜드 가치는 누구보다도 광고주에게 의미 있는 지표다. 대중적인 인지도와 팬덤의 활동성은 해당 스타가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확보 가능한 것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스타를 광고 모델로 발탁할 경우 해당 브랜드 역시 스타의 선한 영향력과 좋은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